채팅창이 좀 올라가는 게 딜레이가 있다고요? 나 이거 설마 설정 바꾸는 거 뭐 안 했나? 잠시만. 아, 이거 내가 안 했구나. 이거 그 방송 설정할 때 스트림 최적화라고 이제 채팅창이 얼마나 빨리 나오게 할지 설정하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지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고, 나는 늘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해가지고 좀 그거를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설정하거든요. 이거 내가 바꿔놓는 걸 잊었다. 방을 새로 파야 할 것 같네요. 아나. 아, 채팅창 좋은 일하게 해줘서 뭐하게. 아, 방 새로 팔까? 그럴까? 그것도 조금 솔깃하긴 한데. 다녀옵시다, 까짓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5분 있다가, 이거 다시 설정해서 켜야 되니까, 5분 있다가, 다시 클 테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5분 있다가. 아, 다규님, 13분인데, 50분부터 기다렸는데. 잠깐만,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아니, 껐다가 빨리 키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내가 지금 불안한 건, 내가 키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다규님 지각이시네. 이 말 할까봐 무서워서 지금 못하겠는 거야, 난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껐다가 최대한 빨리 5분 내에 켰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 막, 아, 여러분, 지금 십 몇 분인데, 다규님 지각이시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 내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계속, 아, 다녀올까 말까, 다녀올까 말까, 이걸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호바! 점점 지각의 시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놓고 말씀, 아니. 아니, 뭐, 그래도 채팅창 이렇게 느리면 답답하니까요. 일단 갔다 옵시다. 그 5분 내에 킬 테니까요.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가 만날게요. 지각 시간 더 늘어나기 전에 갔다 와야지. 아. 지각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분명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어도 얘 눈 지금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 와. 아까 챗 하시던 분들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 다규님 너무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비타민 드셨나요? 야, 다들, 와, 행동력 빠르고 봐. 와, 대단하다 정말. 어쩜 그렇게 행동력이 빨라? 8시가 시작인데. 아니, 8시에 딱 왔다가 우리 방송 방 바꾼 거잖아요, 이거. 아이, 참. 어쩜 이렇게. 아까 챗했다가 완전 그 챗한 거 다 없어졌다는 듯이 말이야. 지각 사유가 무엇인지. 지각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러면, 나 아직 그 있어요. 나 아직 저 뭐지 방송 아까 했던 분량은 아직 갖고 있다고요. 그거 나 여따 틀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틀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20분 지각이네요.
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째서 여러분 5분도 아니고 약 4분 전 일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니. 아라네아님 어서오세요. 흠 뭐지? 이상하다. 뭐래? 아 당연히 기다렸습니다. 와 아니 지각 아니잖아. 지각 시청자들 자, 시청자들 단체 기억 삭제 소일. 아 몰라. 아 어쨌든 20분 지각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각이에요 뺑 이것도 아니고 오늘 대기방도 없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다고요. 거의 거의 와와 나 솔직히 지각서를 먼저 꺼낸 건 당연 아니 근데요 이거 그 제가 확신하는데요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어차피 누가 말해가지고 어차피 흐름 탔어. 확실해. 저는 이제 그 알아요. 나를 놀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실 분들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이제 아이디어가 재밌잖아?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 확 그냥 그 흐름 따라 흘러가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걸 알아. 왜 우리 시청자분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가리 하이라이트 하나 땄다고 고맙다고. 오늘 며칠 방송이냐? 하이라이트 하나 만나줘서 고맙다고.